자, 네, 안녕하세요. 수업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 아, 플레이란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 자, Does Not Commute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건데요. 네, 그러면 먼저, 자, 옵션 창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자, 먼저 배경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그래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업이랑 상업을 하면 렉이 좀 걸려가지고, 네, 일단 하업으로 좀, 예,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메뉴 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웹사이트 게임 순위, 다른 게임 보기 크레딧,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다갈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프리미엄 얻기 같은 경우는 체크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네, 기본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체크포인트는 따로, 네,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지, 네,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게임 플레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임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차를 원하는 목적지에 가져다 놓으면, 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게임인데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조절해 그네 제가 어디 갖다 놨던 차가, 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점점 많은 차를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수록 점점 더 길이 혼잡해지고, 네, 자, 가면 갈수록 뭐 약간 좀, 네, 그렇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아니 뭐라 설명을 못 하겠네요. 자, 한 대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이쪽에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거 그 주황 색깔, 네, 위쪽에 보시면 그 제한 시간이 있고요. 이 시간 안에 모든 차량을, 지금 지정된 차량 전부를, 네, 전부 다, 네, 뭐 거기다가 넣어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 옮겨 놔야 되는, 뭐 그렇게 돼. 옮겨 놓지 못하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거, 예, 주황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10이라고 돼 있는 게 있었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10초를 추가해 주는 아이템입니다. 네, 가면서 먹으면은, 네, 10초를 추가를 해주고요. 네, 예. 네, 10초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터보, 드리프트 컨트롤, 그 다음 장갑 중에서 원하는, 효과를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드리프트 컨트롤을 하면은 되게 좀, 네, 그냥 드리프트, 미끌리는 현상 없이 그냥 바로 꺾어지고요. 네, 그 다음 장갑을 끼게 되면, 이게 게임이 원래 차가 어디에 부딪히면, 네, 차가 느려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걸 방지해주고, 네, 터보는 엔간해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써보시면 알 거예요. 자, 원래는 저렇게 되면은 이게 차가, 네, 멈추는 게 아니고, 네, 좀 되게 느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또 멀쩡하죠. 네. 자, 다음번은, 네,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네, 아, 옆에 저 아이템 하나 있긴 한데, 네, 그냥 들어갈게요. 자, 이번 거 먹기 쉬우니까 먹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잠깐 감소,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오케이.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자, 오, 좋아 좋아. 네, 두개다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얘는, 네, 그냥, 어, 왜, 야,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자, 오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차량으로 들어왔네요. 자, 장갑 하나, 아, 생각해보니까 장갑에다 안 키고 했네. 네, 그다음 여기 알뜰하게 10초까지 다 챙겨가지고 갑시다. 자, 그다음 20초를 다 먹어주고, 이제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체크포인트 저장. 네, 근데 이게 체크포인트를 쓰려면, 네, 현지를 좀, 그 돈을 좀 내고 나서, 네, 이걸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네, 막 꼬이고 뭐좀 이상하게 됐다 싶으면은, 예, 저렇게 위에 있는 그 되감기 버튼을 통해 되감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상한 경로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운행을 못한 상황이 됐을 때도, 위쪽에 그, 네, 운행을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저것도 자동으로, 네, 되감기가 되게 됩니다. 네, 페널티로 1초가 까이는 게 있고요. 자,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 그냥 이건 되감을게요. 예, 장갑을 켰어야 됐는데, 아니, 계속 까먹네요, 이걸. 뭐야, 어?
자, 저기서 10초 하나 챙겨가고요. 그 다음 이 차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네요. 이건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아이, 갑자기 운전이 안 돼, 여기서. 예. 어우, 야, 예. 오케이, 좋아. 네, 이렇게 통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This car doesn't have a driver. Isn't that strange? 이러고 있네요. 자, 네, 이 차에는 운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운전수 없네요. 자, 이렇게 가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미스터 메이필드야? 네, 아무튼 이런 분을 또 내 차를 운전해야 되네요. 자, 이 차는 자, 성대하게 받고 시작하고요. 네, 그래도 뭐 제 경로, 예, 경로 이탈은 안 했네요. 뭐 제, 예, 길을 맞게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 이분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네요. 자, 저쪽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 뭐지 네, 뭔 이름이 뭔지 예, 못 읽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고요. 네, 올라가주고요. 그 다음 이분은 네, 이쪽으로 가고 싶죠. 네, 이쪽으로 쭉 한번 달려봅시다. 야, 이거 안 켰네. 장갑을 또 안 켰나 보네요. 네, 역시 장갑. 네, 학금. 네, 당신의 차량이 학금 차량이 되죠.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예, 이번 거는 이쪽으로. 실수. 죄송합니다. 이게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 이게 장갑도 완전 무적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세게 박으면 좀 맛이 가나 보네요. 그냥 돌려. 네, 이럴 땐 돌리는 게 답이죠. 자, 예. 자, 이렇게 가서, 네, 끝까지 가준 다음에. 자, 다음번 같은 경우는, 예, 무슨, 미스터 그 다음 이름이 더 있나? 잘 모르겠고, 그냥 들어갑시다. 그쪽 아니지. 자, 20초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오케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이분은 네, 위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잔디밭을 지나 쭉 올라가면 되네요. 그 다음 이분은 네, 이쪽으로 가고 싶으신데 잠깐만. 야, 장갑을 안 켰다. 안 킨 것 치고 잘 됐네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쪽으로. 뭔 사람들이 운전을 저렇게 해. 네, 이게 점점 도로가 개판이 돼 갑니다. 자, 이쪽은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저거 10초 먹으려면 바로 꺾어갖고 먹어주고 그 다음 이쪽으로 쭉 달려야 되겠죠? 경찰차 무늬 좋다. 자,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자, 시간을 되돌리는 마술. 자, 장갑 끼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냥 다시 돌려 그냥. 네, 이게 이쪽으로 붙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저거 경찰차에 박는 것보단 이게 낫죠. 자, 이제 예, 천천히 한번 나가봅시다. 잠시만요. 다시 왔습니다. 이게 잠깐 전화가 왔어가지고 네, 그거 받고 왔어요. 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예, 이렇다네요. 자, 갑시다. 차는 느리게. 도로가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여기 되게 인구 밀도가 낮나 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량. 이 차
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로 들어가면 되네요. 자, 장갑 하나 켜주고 빠르게 달립시다. 아, 다음, 아, 예,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아, 예, 소리 설정해놨던 게 초기화 돼가지고. 아, 진짜. 아, 그냥 들어갈게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경로로 들어오게 되면, 네, 되돌리기랑 똑같은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중앙, 아, 좀 걸치면 안 좋은데. 예, 중앙 차선을 좀 걸쳐서 가면서 이쪽으로, 아, 그냥 들어가자. 네, 되돌리는 게 낫겠네요. 자, 다시 한번. 아, 근데 이게, 예, 이거를 좀 한 세네 번 해왔는데, 예, 여기서, 여기만 있으면 되게 길이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어디지? 예, 아무튼 뭐 날아왔습니다. 자, 날아왔네요. 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네, 좋아, 클리어. 그 다음 이분은, 네, 이쪽까지 가고 싶으시다네요. 아유, 멀리도 가시네. 예, 방금 전에 뭘 봤던 것 같은데, 예, 아니겠죠? 자, 위로 틀어서 가고요. 그 다음 세게 박아가지고, 네, 차가 맛이 갔네요. 근데 이러면 20초 먹어도 득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예. 예, 뭐 그래도 70초 남았으니까 괜찮겠죠, 아마. 네. 자, 일단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쪽에서 꺾어주고요. 워우! 아니, 저 사람 운전 왜 저렇게, 아! 네, 제가 더 못하네요. 잠깐, 근데 혹시 이거. 예, 잠시만요, 이거. 예, 차량이 혹시 막 수심이 얕고. 네, 그런 거 없네요. 되나 했는데, 그냥 강 중앙으로 가면은 얄짤 없이 그냥 빠지네요. 자. 자, 이쪽에서 위로, 예, 위로 한번 올라가 주고요. 그 다음 이분은. 네, 아이스크림 아저씨인데, 네, 저거 10초는 아마 나중에 먹을 일이 한번 있겠죠. 네.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오, 안 박았다. 야, 안 박았네요. 네. 그 다음에 호비, 아무튼 이분. 이분은 이쪽. 되돌립시다. 네, 알짤 없이 한 대 박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 7번째, 어? 예. 러브 보트 에버 신스 시 워스 3. 그러니까 그녀 3살 이후로부터 보트를 좋아했는데, 네, 그녀는 이제 6살이라네요. 자, 애 보트 실력 한번 믿어봅시다. 오, 잘하네 애가. 예.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 이분은 이렇게 가면 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갑시다. 네, 빨간색 밴. 네, 한번 밀리고요. 자, 이렇게 꺾어서 속도 감속 한번 해주고, 여기서 꺾어서 좋아, 됐다. 네,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예, 넬슨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이번은 좀 짧은, 아, 맞다. 이 차. 아, 이 차 기억났다. 이 차가 엄청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차가 엄청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꺾을 때마다 막 저렇게 되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보트. 아, 저거 허공에. 아, 이거 허공에 떠있는. 아니, 왜 안 먹어지나 했네. 저거 허공에 떠있는 거구나. 네, 정신 났네요, 저거. 아니, 저거 뭔 수로 먹어. 장갑 끼고 갑시다, 이제. 넵. 자, 시간을 되돌려 보고요. 자. 네, 그래도 학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저 정도 박는 거가 좀 멀쩡하네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단 6초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나 누구지? 야야, 여긴 어디고 난 누구여?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네, 시간 초과로 다시 해야 되네요. 자, 그다음 체크포인트에서 구매를 해야지 이게 예,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마 내가 플레이했던 기록을 다시 볼수 있는 기능이었나?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 네,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아, 내가 네, 제가 플레이했던 기록을 다시 볼수 있는 거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판이다. 와. 네, 그다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네, 아무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어우, 야,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되게 예, 몰입감도 있고, 네, 되게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괜찮은, 네, 뭐 아무튼 되게 예, 재밌는 게임인 것 같네요. 네,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